12월 강사평가 2017학년도 이제 여러분의 강평이 공부에서 끝났는데 이 강사평가를 우리가 받아보면서 느끼는 점이 매회 각각 좀 이렇게 다릅니다. 이번에 강평에서는 연말을 2017학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자리인데 여러분들한테 아쉬움이 있다면 원장으로서 몇 가지 지적을 합니다. 자,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강평을 진행할 때 이 문제를 어떤 등급에 맞춰서 설명하겠습니다 하고 등급을 설정하는데 아직 여러분들한테 등급의 표준,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설명을 각자가 다룰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이 등급에 맞춥니다, 나는 3등급에 맞춥니다 할 때 이 등급, 3등급의 기준을 설명하세요. 앞으로 자, 이 등급을 설명하면 이렇게 사이즈를 줄일 수 있고 3등급에 맞춰 설명하면 이만큼 내 설명의 사이즈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한테 좀 아쉬워서 지금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내년 1월부터 강평에 임할 때는 등급을 설정하면서 내가 설명하는 이 2등급은 이런 대상까지를 2등급으로, 이런 대상까지 3등급으로 놓고 2등급에 맞춥니다, 3등급에 맞춥니다. 만약에 2등급에 맞춰 설명했을 때는 3등급에 대해서는 이만큼 천만하겠습니다. 그 다음 1등급의 대상으로서는 내 설명 이만큼 줄이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금년 2017학년도에 여러분들한테 아쉬움으로 남는 원장의 지적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자, 지금 금방 우리 노옥 선생이 갔는데 노옥 선생의 목소리가 아주 차분합니다. 여러분들의 강의는 지식이 아무리 많이 들어있어도 표현으로 밖에 증명할 수 없습니다. 표현. 어떤 표현에서? 표정의 증명에서, 표정의 자신만만함에서, 목소리의 여유로움에서, 판사의 아기자기한 어떤 짜임새에서, 이런 세 가지를 놓고 학생들은 여러분의 강의를 잘한다, 못한다,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어쩌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동료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라는 이유가 저 선생님 표정은 어떤가, 발음은 어떤가, 그 다음에 판서는 어떤가. 같은 판서를 하면서도 판서라는 게 뭔가요? 교구예요, 교구. 자, 백목을 들고 가는 이 백목만 교구가 아니고 여러분이 판서를 하는 체판의 판서도 교구예요. 이 교구는 뭡니까? 학생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끔 끌어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판서의 내용 자체가 내 설명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과연 도와주게끔 판서를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내 동료의 강의는 이랬어. 그래서 내가 우리 노옥 선생을 좋아하는 이유가 노옥 선생님 강의를 하면 틀리게 강의를 한 것 같아. 나는 잘 몰라요. 영어 선생님들 알아. 어쩌면 틀리게 강의한 내용도 있어. 근데 삼자적인 입장에 들어보면은 목소리가 여유롭고 당당하고 견인력이 있어서 맞는 것처럼 들려. 근데 오늘도 내가 여기다 써놨는데 내가 우리 김지훈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여기다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이. 원장이 뭐라고 쓰는지. 그냥 나는 영어를 잘 몰라서 이렇게 써놨어요. 김지훈 선생, 지식의 깊이가 별로 안 느껴지고, 응? 맞게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틀린 강의처럼 들리지? 나만 느끼는 거예요? 나는 잘 몰라. 그런데 영어를 모르는 내가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선생님 강의를, 김정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우리 영과 팀장 강의를 들어봐. 굉장히 힘이 있어. 짜임새가 있어. 듣고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아, 저렇게 쉽게 강의하나? 이 문장에서 저걸 말하는 거야? 이러면서 와서 닿는 건데, 이런 게 안 보일 때는 1년 동안에 만약 이런 게 있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 이런 지적을 했는데, 우리 김지훈 선생은 뭔가 맞게 강의했나 하더라도 틀린 것처럼 강의해. 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계속 흔들리잖아. 본인의 주관이 없으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야. 이게 맞나?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왜? 근데
지식이 본인의 지식 있는 사람은 써서 뭐라고 상대방이 뭐라 해도 내 지식이 안 흔들려. 어, 그건 이 다음에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그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건 이 단계에서는 설명 안 해도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지식이 단단할 때는 누군가가 필요 없는 말을 해서 뭐라 해도 아, 그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건 여기에 설명할 거가 아니야. 이렇게 자르고 넣고 뺄 수가 있는데 이게 없을 때는 계속 흔들리잖아요. 썼다가 지웠다, 썼다가 지웠다. 여러분 못 느껴요? 원장만 느끼는 거? 이런 예리함과 날카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작정 잘했어요가 아니고 원장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놓고 보면 전부 다 이 안에 써놨어요. 설명에서 누구는 잘못됐고 잘했고 어? 등급에 맞게끔 설명하고 있나?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몇 등급에 맞춰보겠다 그러면 등급의 기준이 뭔가 물어봐야 한다. 여기다 써놨어. 물음표를 써놨어. 등급의 기준은?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기왕의 강사평가에 임하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될 내용들이라면 이렇게 눈과 귀를 열고 보면 보인다는 뜻이에요. 보여. 근데 이게 눈과 귀를 안 열어버리면 안 보이지. 앞으로 김한민 선생 앞에 나와서 강의할 때 목소리를 키워요. 예. 응? 자신만만하게. 예. 그 다음에 정지영 선생 지금 오늘 처음으로 강의를 했는데 본인이 다 나오면서 좋아. 아까 말했듯이 끝에 올리고 내리는 것을 잘라. 응? 그래, 학년이 낮을수록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본인이 고2, 고3을 강의하면서 초등 애들한테 맞게끔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맞게끔 그 언어가 그렇게 묘사되면 낮춰지는 거지. 그걸 잘라줘야 돼. 그래야 본인이 말이 위로 뜨는 거지. 그래서 이런 스스럼 없는 지적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평가 체크리스트 안에다가 담아줘야지. 여러분의 생각들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그리고 재평가를 받은 유대영 선생이 재평가를 받는데 그 유대영 선생의 재평가가 뭐냐면은 왜냐하면 강의를 진행하면서 강의의 포맷에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설정하잖아요. 설정하는데 그런 내용이 저 앞에서 보고 있을 때 이 문제를 출제자는 무엇을 알고 싶어 해? 이게 체크 포인트예요. 수학이든 영어든 간에 체크 포인트를 딱 잡으실 때 내가 이 문제를 받아본 선생인데 이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검증하고 싶어 해? 학생한테 뭘 묻는 거야? 무슨 어떤 오류에 빠지지 않게끔 문제를 풀고 이 문제를 이해하는 거야? 뭔가 이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를 보면은 체크포인트가 나오잖아요. 그게 체크포인트예요. 그런 내용을 선명하게 기록해놓고 그 다음에 설명하면서는 혼돈하지 마라. 이건 이 문제는 이런 것을 체킹하는 거다. 여러분 강의의 강평이 뭐예요? 문제를 설명하면서 혹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나? 이런 개념을 알고 있나? 이런 응용력을 알고 있나? 이런 변형을 알고 있나? 혹시 일반적인 사회인데 이런 외외에 해당되는 문제도 이 외외를 이 선생님이 알고 있나? 이거 묻는 거 아니에요? 출제자의 의도는 이런 세 가지, 네 가지 외에는 없어. 그럼 거기에 맞게끔 체크포인트를 설정을 못했기 때문에 와서 설명이 길어지는 거지. 설명이 길어지면 체크포인트가 안 나오니까 문제를 이해하려고 강의를 듣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워. 저 선생님이 뭘 말하는 거냐? 뭘 말하는 거지?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다듬어지면 되고 우리 교육관이 앞으로 신입선생님들한테 이 교육을 시킬 때 체크포인트를 잡는 이 요령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응? 뭐 수학도 좋고 영어도 좋고 응? 설명을 다시 해서 또 한번 받아보고 이 동영상 강의를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강의가 있으니까 그런 강의를 보면서 연습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참고로 오세요. 우리 양상준 선생님 강의는 언제 봐도 화려해. 판서도 깔끔하고 보면서 자꾸 내가 그 판서하고 대비해서 내가 이렇게 안경을 쓰고 벗고 얼굴까지 보는 거예요. 얼굴도 미남이야. 여러분 생각에 원장이 하는 말에
부정하는 선생님 있어요? 지금 뭔가 비아냥거리는 선생님 있는 것 같은데 한성 선생님 그래요? 그렇지 다 동의하겠는데 강의도 잘하고 판서도 이쁘고 정말로 판서가 예술이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근데 왜 성적이 안 나오냐고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화려한 쇼잉만 하는 거야 보여주기식만 하는 거야 대신 학생들을 묶어두면 돼요 가지 마라 안 돼 너 남아 너 와 숙제 통과 안 시켜줄 거야 이것만 하면 돼 이거 이 관리만 살아나면 그 반은 성적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박은하 대표 강사나 그 다음에 수학과의 선임연구원 변명의 선임연구원이 앞으로 출제될 때는 출제되는 이 문제들이 이 기출 문제 중에서 이 문제를 올릴 때는 분명히 문제를 그대로 똑같이 올려서는 안 되고 변형을 시켜야 됩니다. 네. 이미 똑같이 올라온 문제를 여기다 우리가 한편 올리면 여러분 이 문제는 인터넷상에 유튜브에 그대로 다 뜨는 거예요. 영어는 100% 회전입니다. 그래서 변명의 선임연구원 그래서 전체의 문제가 다 그대로 떠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어서 우리가 봐라 저 문제 잘하게 짜고 치는 문제다 다 나온 건 또 나오지 않냐 또 숫자로 안 틀렸어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유형의 문제는 변형을 시켜서 나와야 됩니다 자 수고하신 선생님 모두한테 경례의 박수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